동작들이 찡. 독특한 공룡을 만드는 아저씨만의 상상력. 그러게요. 어디서 오나 했더니 아, 여기 그림이 있네요. 아이들 보는 그림책을 보며 연구한다는 것. 공룡에 빠지세요. 손님들이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좀 신기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하고 또 어린애들은 좋아하죠. 또 무서워 또 하고. 아, 무서워요? 어린이들 공룡 무서워한다는 것은 좋아요. 실감 있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실감나요. 뭔가 더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아저씨를 따라가 봤는데 현관에서 아닐 것 같아요. 집에 어머 이래 또 만든 게 이렇게 있으시고 예, 예. 아, 밑에까지 예. 밑에까지 있고 예. 아내분은 힘드시겠어요. 집안 곳곳을 가득 채운 작품들의 야. 시선 확 빼준다 빼준다. 우와 작품이 다 공룡이에요? 작품이 많아서 여기다 정리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저씨가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건 고작 3년째. 그런데 그동안 만든 작품의 수가 무려 500개에 달한다고.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공룡 사는 집. 네. 주라기예요, 주라기. 주라기 파트에. 네. 게다가 가만히 둘러보니 아저씨가 만든 건 공룡뿐만이 아니었다. 새우도 있고, 또 뱀도 있고, 낙지도 있고, 그다음에 낙타도 있고. 웬만한 동물은 다 만들었어요. 상상 속 동물 용부터 약간 상상의 동물이죠. 곤충류는 네. 물론 거미 아닌가? 사슴벌. 흔히 볼 수 있는 육지 동물까지 각양각색의 생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야, 누가 보면 집안에 동물원 차린 줄 알겠네. 네. 묘사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작품 하나하나 완성도 괜히. 또한 남다르니 죽은 나무 뿌리도 아저씨의 손을 거치면은 요렇게 악어가 되기도 낙지가 되기도 하늘을 나는 새가 되기도 한다. 우와. 근데 요건 아니 새끼 품은 모습이 캥거루. 그리고 금방이라도 덤빌 것 같은 목도리 도마뱀까지. 네. 목도리 도마뱀. 그중 가장 콩을 들인 작품은 점솔뱅이 감태. 와 이거 예. 되게 화려하네요. 물고기 치고는 화려합니다. 오 성장하네요. 화려해요, 화려해. 너 정말 나무 뿌리였던 게 맞냐? 와, 뭐예요? 아저씨의 손만 거쳤다면은 이렇게 보고도 네, 눈을 의심할 정도의 작품으로 달랐구만. 와, 물고기 중에 진종이랑 이런 건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다 깎으셨어요? 아. 깎은 게 아니고요. 예. 이건 다 붙인 겁니다. 아, 이게 다 붙인 거라고요? 지느러미 하나 하나 보통 인내를 깎은 안 될 일 같은데. 작품에 따라 많게는 수십 개 이상의 나무 조각들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니 시간과 정성은 필수. 근데 모양이 되게 재밌어요. 때문에 뼈 하나하나 수집해 붙여야 하는 공룡은 완성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공룡미가 굉장히 뛰어나네요. 이 공룡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나무 뿌리만 뼈 80개. 스케일도 몸 길이가 한 15m 되고요. 예. 키가 한 6m 되고. 무게가 7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석군이에요. 뭘 보시고 잠깐 하시는 거죠? 아, 컨닝했습니다. 공룡 박사신 줄 알았더니 아, 컨닝을 들켰네. 제작진에게 딱 걸려버렸어. 근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작품을 만드는 이유 분명 있겠지요. 오늘은 어떤 작품이 나올까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그 작품을 또 만들게 되고 또 하나하나 수집해가는 게 또 제 나름대로 희열을 느끼니까 재미있죠. 하지만 아저씨 취미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어느 순간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져 있는 게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점령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공룡한테 이제 남편의 취미를 존중해주기로 했지만 여전히 적응되지 않는 게 있다고. 대단합니다. 경기할 뻔 했어요. 그 티라노사우루스 싫어요. 아내의 반응에도 아랑곳 없이 아저씨가 녀석들에 대한 애정이 유별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스트레스로 체중이 100kg 가까이 불어나고 건강까지 위험했던 상황. 작품에 쓸 나무뿌리를 찾느라 산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살도 빠지고 건강도 되찾았다. 그래서 지금도 하루도 걸르지 않고 아저씨는 산에 다니고 있다. 저 이것도
이것도 뱀 모양인데. 아저씨를 돕고자 나서 보는데 이렇게 해서.